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새해 목표를 전에 시청해주셨던 분들의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오늘은 푸딩님의 목표인 남자친구 만들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낸도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낸도의 남자친구는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에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답니다. 낸도의 남자친구가 낸도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이어를 바꿔서 겹치는 부분에 선을 지워줄게요. 낸도 남자친구 얼굴도 같이 그려줍니다. 살짝 웃고 있어요. 레이어를 바꿔서요. 낸도부터 컬러링을 해줄게요. 낸도는 검은색 고양이지만 회색으로 제가 칠해주고 있어요. 색을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도 정리해줍니다. 낸도 남자친구는 치즈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을 띄고 있어요. 양말도 신고 있고요. 치즈냥이는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갈색으로 무늬를 넣어줍니다. 다리도 해주고요. 꼬리 쪽에도 같이 밑에 부분은 하얗게 해줄게요. 밑에 부분을 더 깔끔하게 지워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볼 터치를 해줄게요. 낸도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표가 뿅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뿜뿜이도 같이 그려줄게요. 이번에 뿜뿜이는 회색과 하얀색만 있는 거 아니고요. 남자친구 모양의 색깔도 같이 넣을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너무 좋아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색깔을 넣어줍니다. 뿜뿜이 큰 친구는 남자친구 색깔과 똑같게 무늬도 넣어줄게요. 볼터치를 같이 해주고요. 네. 이번에는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여서요. 위에다 글씨를 넣어줄 거예요. 아주 아주 멋진 남친이를 만나자오. 네, 꼭 멋진 남자친구 만나길 바랄게요.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자, 이렇게 푸딩님의 새해 목표인 남친이 만들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리였습니다.